살림남이 살고 있는 오 여기는 어디죠? 누구네 집이죠? 아우 깔끔합니다. 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살림남은 깔끔한 살림남이야. 살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신혼이야. 어? 짐이 너무 없어. 신혼이야. 신혼. 신혼. 오. 어? 아니네. 하나 둘 셋. 오? 저 지금 내 가족이 지금 같이잖아요. 누굴까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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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어디 큰데요? 누구지? 누구네 집이죠? 아빠가 제일 늦게 일어나는 거야. 자, 새로운 살림남? 아, 이거 또 아들 아니에요? 아하! 안녕하세요. 배우 정경입니다. 충전 마마에 간. 듣기 싫어요! 어머나.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물러가세요! 날 죽이지만은 말아달라고 했어. 아랫사람의 손을 빌어 내려주시면 되셨을 것을요.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잠이 든 적이 없어. 왕을 몇 번을 하셨어요? 지금 소자를 꾸짖으시는 것이옵니다. 30년간 왕 역할 전문 배우. 왕세자 전문, 왕 전문. 자네는 바로? 자네는 바로? 정태우! 와. 왕을 몇 번을 해?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13년 차고요. 13년이나 됐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정태우님 아내 장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나! 아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비행을 하고 있고요.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살림도 같이 하는 워킹맘입니다. 어머나, 미인이다. 어머머머, 예쁘다, 예뻐. 안녕하세요. 배우 정태우 아빠 아들 정하준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무 잘생겼다. 아이돌인가요? 우리 방탄소년단의 그 진 있죠, 진. 그러네. 닮지 않았어요? 닮았네. 안녕하세요, 왕의 아들 8살 정어린입니다. 둘째는 아빠를 장착했네. 그냥 정말 제 귀만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정말 계속 집에 있으면. 그래서 저는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저렇게 카리스마를 잃고. 아 하지 마. 어머나. 여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좋지. 오, 어떡해. 왜? 아, 그러지 말라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 이거 좀. 잠깐만요. 어머. 어머, 있어봐.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보시네요? 네. 저 정도의 이런 스킨십 정도면 예약을 한... 네. 미안합니다. 저는 좀 부담스럽고 좀 힘도 들고 하죠. 못 마땅해? 왜요? 마땅해? 알았어, 들어가서 쉬어. 애들 씻겨. 갑자기 사랑하다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분위기가. 하린아, 양치하고 세수해. 뭐 이제 다 걷네. 애들이 스스로 다 합니다. 일어났어? 애들 씻어. 좀 도와주지.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냥 표현하더니 일어나서 도와주진 않네요. 하린아, 양치 꼼꼼하게 했어요? 봐봐요. 결국엔 이 등교는 또 엄마 몫이네요. 이빨 잘 나려면은 양치 꼼꼼하게 해야 돼. 아이 예뻐라. 머리에 물 좀 묻혀. 우리 시간 없다. 이제 좀 빨리 해야 돼.
아빠라도 아이고 도와주지 예뻐. 집에 있으면 아이고 예뻐 어, 그치 됐다 로션 좀 발라 아빠한테 로션 좀 발라달라 그래 얼굴 어 로션 알겠어 로션? 응 저기 화장실 옆에 화장대 우리 태우 씨는 끝까지 안 일어나네요 입으로만 입어. 빨리 양말이라도 입어 하린아 거기 두 번째 서랍 다 입었어 밥 먹어 얘들아 다 입었으면 아 대답을 하네요 하준아 하린아 밥 먹으래 응 지심하네 어머나 또 저렇게 같이 생기고 첫째가 훈남이네. 그러니까 얼굴만 훈남이 아니라 마음까지 훈남. 그러네. 어머나. 아이고 동생 챙기는 거 봐. 안 매워 이러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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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는 밥도 잘 먹어. 아니. 야 아니야. 거기는 뭐야?